저한테 댓글로 지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며칠 전에 오사카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지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 도쿄에 이사를 오면 구청에서 이 책을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지진을 포함한 방재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지진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지진 외에도 폭우나 폭설, 산사태, 화산 폭발, 테러나 산불 등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도 행동 요령을 같이 알려주고 있어요.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저는 그때도 도쿄에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저희 집은 맨션 가장 꼭대기층에 제일 끝에 위치한 집이었는데, 지진이 나면 꼭대기 끝집이 제일 많이 흔들린대요. 그래서인지 이 그림처럼 저희 집은 가구가 넘어지고 물건이 다 쏟아지고 그릇도 깨지고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3일 이후에 집안이 튼튼한 지역으로 신축 맨션에 바로 이사를 했었고요. 지금 사는 곳 역시 집안이 안반으로 되어서 튼튼한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대지진으로 가장 곤란했던 거는 지진 이후에 물자가 끊겨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당시에 도쿄는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하는 큰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라서 여진이 있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출퇴근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일상 복귀가 빨랐거든요. 여진의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신칸센 운행이나 고속도로 통행이 꽤 오랫동안 막혀 있었어요. 공장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렇게 물류도 끊기는 상황이 3일이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식당도 문을 닫고 마트에도 물건이 떨어져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때 그 어둡고 텅빈 마트와 거리에 온통 품절 등이 켜진 자판기들이 저한테는 되게 공포 영화처럼 그렇게 기억이 남아 있어요. 평소에도 작은 지진이 주기적으로 오니까 흔들림에 대한 훈련이나 대비는 충분히 했었는데 지진 이후에 물자가 끊긴다는 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예요. 집에 있는 식재료는 점점 줄어가는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가늠이 안 되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식수를 충분히 구비해 놓고 먹어가면서 계속 채워넣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보존할 수 있는 통조림 식품들도 항상 구비해 놓고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이거는 통조림 빵이에요. 이거는 건빵, 콩. 물을 끓이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통조림 제품들을 항상 구비해 놓고 있어요. 물론 모리밥도 항상 넉넉하게, 여분을 늘 넉넉하게 준비해 놓는 편이에요. 저희 집 거실의 한쪽 면은 전부 책장인데요. 지진이 났을 때이 가구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저런 걸 설치해 놨어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지진 대비 용품 중에 하나고요. 실험한 영상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질 위험이 있는 키가 큰 가구들은 전부 이 기둥을 설치해 놨고요. 이거는 일본에서 구입한 가구인데요. 일본의 수납 가구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스토퍼예요. 가구가 쓰러졌을 때 여기 걸리면서 문을 고정해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안에 있는 물건이 쏟아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스토퍼는 붙박이 가구에도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 집 현관에는 항상 이렇게 헬멧이 있습니다. 루카스 거는 지금 루카스가 자주 쓰기 때문에 루카스 손이 닿는 곳에 걸려 있고요.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현관으로 뛰어와서 현관문을 열고 그다음에 헬멧을 착용해요. 현관 신발장 위에는 이렇게 바구니가 놓여 있는데요. 이쪽 바구니에는 여권하고 보험 카드 같은 게 들어 있어요. 비상시에 바로 들고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파우치에 따로 정리를 해 놓고 있고요. 이쪽 바구니에는 방독면하고 장갑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매일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특이한 물건 중에 하나는
바로 현관에 붙어 있는 이 자석으로 된 고무판이에요. 비상시에 여기다가 호스하고 연락처를 써서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발견한 누군가가 도와주러 올 수 있겠죠? 지진이 나면 문 틀이 뒤틀려서 현관문이 안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현관문을 열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집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3.11 대지진 때도 그랬지만 어떤 재난이 한번 발생을 하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쓰기 때문에 통신 장애가 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전화로는 신고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의 모든 문에 이런 장치가 붙어 있어요. 문을 열어놨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고정이 되어서 문이 닫히지 않아요. 문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 지진이 나면 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닫힐 수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을 때는 항상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이거는 자동형이고요. 손으로 직접 거는 수동형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진 대비에도 좋지만 바람이 세게 불 때도 굉장히 유용해요. 소화기는 침실 근처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꺼내놓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흔들어줘요. 그리고 관리실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바꿔주는 것 같아요. 모든 가구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역자 꺽쇠를 사용해서 벽이나 바닥에 완전히 붙여버리는 게 가장 안전해요. 큰 지진이 나면 침대라던가 뭐 이런 가구들이 움직여요.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발 달려서 걸어 다니는 수준이에요. 강제 책자에서도 가구와 가구 사이까지 전부 고정해 놓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막 해외 인테리어 이런 거 보면 침대 머리맡에 조명도 달고 액자도 걸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고 있을 때 지진이 날까봐 침실 벽에는 아무것도 걸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상용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비닐봉지하고 비상용 화장실로 쓰는 약재가 들어있고요. 상하수도 시설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기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거는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한 상자 정도는 비상용으로 구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작은 사이즈도 팔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차량에다가 몇 개 넣어놓고 장거리 이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루카스가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내용물이 젤리처럼 바로 굳어요. 방제용 식품을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냥 물만 부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밥이랑 캔에 들어있는 라면이랑 빵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고요. 비상용 랜턴이라든지 비상구조 같은 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유통기한 7년짜리 물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제용품을 일상품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탐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헬멧이에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끈이 달린 물통을 메고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혼자 걸어 다니는 나이부터 이런 물통을 많이 메고 다니고 보육원이나 유치원에서는 필수품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기 물병을 각자 사용해서 전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상시에 식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항상 보호자와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보호자와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재난시에는 아이가 혼자 남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식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물병을 들고 다니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진이 발생한 미야기현 오키から 지진파가 広がっていく 様子が B군과 S군です. どちらも 지진파ですが B군の方が S군よりも 小さいですね. NHK에서 하는 어린이 방송인데요. 이렇게 지진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進む方向と同じ向きに揺れながら伝わっていきます。地震이안나는게가장베스트지만일본에살면서지진은어쩔수없는일이고그렇다고한다면은최악의상황에서도침착하게최선의선택을할수있도록미리미리철저하게준비하고대비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되네요요즘한국에도몇번의지진이있었고자연재해는누구도예측할수없는일이니까제영상을보고계신여러분들이대비하시는데조금이나마도움이되길바라는마음에서이영상을준비했습니다